그 용접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빛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. 예. 앞으로도 선교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용접 기술로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땀 흘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길 기도하며 희망하겠습니다. 용접을 배워서 제가 이제 태국에 카렌족 마을, 부산족 마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의 뭐 집을 개조를 봉사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직업 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강사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 저 필리핀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치겠지만 제가 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알아야 또 어떻게 방향들을 제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을에서 살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간혹 뭘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현지 마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제가 배운 게 뭔가 좀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만능이 되어야 되더라고 만능이 되어야 돼서 정말 그냥 삶의 필요에 의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.